7말 8초라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먼 휴가지도 좋지만 집이나 인근 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달라진 휴가철 풍속도를 유동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멀리 떠나는 여름휴가도 이젠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업체가 여름휴가를 앞둔 성인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여행을 가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먼 휴가지 대신 집이나 근교에서 쉬는 스테이케이션. 머문다는 뜻의 영어 스테이에 휴가의 베케이션이 합친 개념이 새로운 휴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바캉스를 보내는 홈캉스. 호텔에서 수영장이나 스파를 즐기는 호캉스가 대표적입니다. 사람이 많은 복잡한 곳을 피하거나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덕분에 관련 용품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스마트폰 게임패드나 보드게임 매출 신장이 두드러졌고, 누워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수 있는 빈백 소파와 만화책 등 도서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호텔 업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은 다양한 수영장을 통해 호캉스족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L7 홍대에 위치한 루프탑 수영장과 지상 85층 높이의 시그니엘 서울 수영장이 눈길을 끕니다. 신라스테이는 휴식에 문화 공연을 더한 푸에르자부르타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춤과 디제잉, 설치 미술이 섞인 공연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은 건강한 휴식을 테마로 한 웰니스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야외 명상 요가나 푸스파는 물론 전문가에게 건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나 도심 인근을 중심으로 휴가철 신 풍속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